예, 전월세 지원센터는 2012년 8월 달에 개소를 해서 전월세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위한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담 건수는 약 1년에 4만여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사 시기 불일치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 그 전세라든지 월세에 대한 정보를 동주민센터의 확정 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에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더 상세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적정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만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제때 못 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상담도 많이 오시고요. 또 임대차 기간 동안에 하자 수선 문제로 인해서 집주인과의 다툼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저희 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. 하자 수선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? 예, 주로 뭐 누수나 곰팡이 혹은 뭐 오래된 보일러 교체 문제 그리고 또 뭐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던가 뭐 인터폰 아주 이런 하찮은 것에서부터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때 저희 센터로 문의를 많이 오십니다. 1차적으로 이제 분쟁의 해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개정을 해서 법제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국회에도 건의를 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했던 월세 신고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정확한 월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고 이것을 임차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 공표할 예정입니다.